자, 이제 오늘 위정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위정편은 범 24장이니까 24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첫 번째 장입니다. 자왈 위정이 덕이 비여 북진, 북진이라고 읽어요. 북진이 거 기수 얻은 이 중성이 공진이라. 공자님 말씀에 위정이덕이. 여기 위자는 할 위자예요. 정자는 정치할 때 정자지요. 위정은 정치를 하는 것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덕, 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이. 비자는 비유할 때 하는 비자입니다. 비유할 비. 비유하는 것이 북, 마치, 같을렸죠. 그러니까 마치 북진이, 북진은 북극성을 북진이라고 그래요. 북진이 거 기수 얻은, 소자는 장소 소자네, 그죠? 그 곳에 있으 있거든 이 중성이 공진이라. 중성은 마늘 중자, 무리 중자니까 많은 별들이 공지, 그것을 함께 하는 것과 같다 이거지. 북극성을 중심으로 세상에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다 이렇게 떠받들듯이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치를 할때 덕으로서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우러러보고 이렇게 따라간다는 얘기죠. 정지위연은 이 정치할 때 정자지요. 정사 정자인데 정지위연은 정사 정자가 말이 된 것은 즉 정의의 정이 된 까닭은 그런 뜻이에요. 정냐니 바를 정자야. 바르게 하는 것이니. 정치라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하는 작업이다 이거죠. 소위 정인지 부정냐라. 정인지 부정. 사람들의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거지. 소인은 원마하는 근원이다, 원마하는 까닭이다 그런 뜻이니까. 이 정이라고 말한 것은 바르게 한다라는 뜻이다는 얘기예요. 덕지위언은 덕이 말이 된 것은 즉 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덕이라는 것은 그 말이에요. 덕이라는 것은 뭘까요? 득이 아니. 덕이라는 것은 터득함이에요. 얻은 거예요. 얻은 것이니 행토이 유득어심냐라. 도를 행하고서 마음속에 얻음이 있는 것을 덕이라고 하더라 이거지.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 이 말씀이에요. 북진은 아까 북진이란 말 했죠? 북진은 북극이니 북극성이에요. 북극성이니 천지 취하라. 하늘의 중추다. 하늘의 중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거 기수는 그곳에 있다라는 것은 부동냐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공은 향할 향자의 뜻이니. 그러니까 북극성이 탁제 위치를 차지하겠으면 모든 별들이 다그 북극성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가가 덕으로서 정치를 베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그를 향해서 마음을 모아준다 그런 말이죠. 공은 향냐니 언 중성이 말하되 많은 별들이 사면 선요이 귀향지야라. 사면은 사면이라고 하죠? 사면체 그렇게 하니까 사방에서 그런지. 선요, 선자는 이게 돌선자예요. 빙글빙글 돈다. 우리 선풍기 할때 선자지요? 선회한다, 선자. 요자는 이게 둘러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요라는 것은 빙빙 돌면서 둘러싸서 귀향지. 이 귀향지라고 할 때는 향지, 귀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향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더라. 해석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향하여 돌아가더라. 거기를 향해서 다 모아지더라 그런 말이죠.
위정 이 덕, 즉, 정치를 하되 덕으로서 하게 되면, 무위이 천하귀진이. 무위, 즉, 할위자예요. 할위자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을 이라 그래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없는 데에도 천하귀진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한테 돌아가게 되니 기상이 여차라 그 형상이 이와 같더라 이거지. 이와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거기를 향해서 서로 돌고 있더라 그런 얘기지. 정자왈 위정 이덕 연후에 무위라. 정자는 정이천, 즉 정호라는 분이에요. 정이, 정호 이렇게 구분달인데 정이가 되나? 위정 이덕 연후에 정치를 덕으로서 한 그런 다음에라야 무위라. 억지로 하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범씨왈 위정 이덕, 즉 범씨가 말하기를 정치를 하되 덕으로서 하게 되면 부동이 화하고 움직이지 않아도 화, 감화를 받고 불언이 신하며 말하지 않아도 믿어주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무위이 성하야.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없는데에도 성공해서 성취가 되어서 일이 완성이 되어서 소수제 지간이 지킬 숫자지요. 다소자고 지키는 반은 지간, 지극할 지자, 간단할 간자요. 지극히 간단하지만 능어번하고, 어자는 이게 말몰 어자예요. 원래는 이게 내가 조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번자는 번거로울 번자니까 그 내가 지키는 것은 간단한데도 능히 번거로운 것,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라는 것은 이게 조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조정하게 되고 소처제 지정이 능제동하고, 이 처자 밑에 여기 상성 이렇게 써 있지? 그럴 때는 이게 원래 처할 처자야. 본래 명사는 고처자야, 이고처고. 근데 여기 이럴 때는 상성이라고 써 있을 때는 이게 처할 처자예요. 어디에 내가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이에요. 처하는 단은 지극히 고요할 정자죠. 지극히 고요한데도 능히 그 동적인 것, 막 움직이는 것들을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소무제, 이럴 때 무자는 이게 일무자예요. 힘쓸 무자지만 일 삼는다 그런 뜻이에요. 일 삼는 반은 지과, 과자는 이게 적을 과자예요. 지극히 적지만 능복중이라. 능이 많은 사람들을 복종시킬 수 있다라 이거죠. 결국엔 뭐다? 덕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제왈 위정이 덕이 비어 북진이 거기소 얻은 이 충성이 공진이라. 정지위여는 정냐니 소위 정인지 부정냐람. 덕지위여는 득야니 행토이 유득어심냐람. 북지는 북극이니 천지추야람. 거기소는 부동야러 공은향냐니 언충성이 사면선유이 귀향지야라. 위정이덕즉 무위 천하귀진이 기상이 여차람.
청자왈 위정 이덕 연후에 무위람 범시왈 위정 이덕 즉 부동이 화하고 불언이 신하고 무위 성하야 소수제 지간이 능어본하고 소처제 지정이 능제동하고 소무제 지과이 능복중이라.